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아침, MZ남친의 이직으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MZ커플. 최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차가 없어서 데이트할 때 오빠가 항상 데리러 갔었는데 세종 가는 버스가 생겼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러 가보려고요. 열심히 세종 가는 버스를 기다려본다. 그렇게 약 22분 만에 버스가 도착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세종으로 가는 광역버스 B7에 오르는 MZ여친. 타자마자 골아 떨어져 버렸다. 이러다 종점까지 갈까 겁이 나는 제작진이다. 결국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부랴부랴 내리는 MZ여친. 꿀잠을 자고 나니 세종에 도착했다. 남친 만나러 갈 생각에 신이 나버렸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MZ 남친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